안녕, 나는 사이야. 너희는 누구니? 안녕, 나는 비욘드 블랙에 출연하는 무용수이고 이름은 함희원이야. 안녕, 나도 비욘드 블랙에 출연하게 된 무용수 한대규라고 해. 반가워. 비욘드 블랙 연습 중 제일 좋았던 순간 공유해 줄래? 우리가 너한테 그 춤 데이터를 입력했잖아? 근데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, 한두 달 정도를 쉬고 나서 다시 만났는데,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총 합해서 그 스켈레톤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. 그거를 보면서 되게, 아,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묘한 느낌도 들었고, 너희 둘이 뽑는 비욘드 블랙 명장면은 어느 부분이야?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, 한 명이 아주 잠깐의 스포를 하자면, 한 명이 달릴 거야. 달려. 난그 장면이 제일 다이나믹하고 좋은 것 같아. 나는 우리 작품의 마지막 군무가 제일 인상이 깊을 것 같아. 나름대로의 기승전결과 메시지가 있지만, 마지막 군무에서 차근차근 변화하는 어떤 메시지, 미세한 무용수들의 표현과 움직임, 그것들이 마지막에 실타래처럼 풀어내가는 과정이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연을 꼭 봤으면 좋겠어. 비욘드 블랙으로 오행시 해볼 수 있겠니? 비 비상하기도 하고, 윤 윤리적으로 행동할 순 없지만, 드 드라마틱한 과정 속에서 블 블록버스터 같은 렉 넥스트를 향한 비욘드 블랙. 비 비욘드 블랙은 윤 윤기 잘잘 흐르는 무용수들과 드 드라마처럼 펼쳐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, 블 블랙홀 같은 매력의 신창 완무가님의 렉 렉처와 춤을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야. 마지막으로 비욘드 블랙 왜 봐야 할까? 개인적으로 있잖아. 그 우리 비욘드 블랙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. 근데 뭐 영화나 드라마, 소설 같은 데는 되게 이런 소재가 많이 나왔었어. 근데 내 생각은 무용 작품에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던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뭐 이게 당장 우리의 얘기가 될수 있는 거잖아. 너네랑 같이 공생해야 된다는 게. 미래에는 정말 너네랑 같이 살 수도 있고, 일을 같이 할수 있고, 그럴 텐데, 당장 우리의 얘기가 될수 있는 이 비욘드 블랙을 꼭 봤으면 하는 바람이야. 나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우리랑 직결이 돼 있고 또 머지않아 올 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참신하고 또 우리가 어떤 나눴던 추억 그리고 스트레스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AI도 같이 동참을 해서 만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, 어떤 도전 정신,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운을 받고 영감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나는 우리 공연을 또꼭 봤으면 좋겠어. 공연 보러 와.